식생활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학문,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여 산업 정보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. 전문적인 식품 영양학 인재를 양성하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.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1978년에 설립되어 식품과 영양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식품의 성분이나 영양소를 파악하는 데 호기심이 있고 특히 화학이나 생물 등 자연과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식품영양학과에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반찬들을 먹으면서 실제로 제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어떤 건지 궁금했기도 했고 사실 무엇보다 많이 화학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. 화학을 좀 좋아해서 화학과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화학과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이런 식품들을 조금 결합해가지고 식품영양학과 쪽을 선택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학과의 그 커리큘럼의 장점이라면 모두 많은 과목들이 실험이랑 실습을 겸비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실제 상황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영양 있는 영양사를 배출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학년에 들어오면 영양학이나 식품학 등 저희 식영과를 전공했을 때 기초가 되는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. 2학년, 3학년에는 집중적으로 전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. 4학년 때는 고급 영양학이나 식품 개발과 같은 과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식품영양학과에 필요한 여러 전문 과목들이 있는데 이 거기에 관련된 과목들을 모두 그 전문가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면 영양사, 영양교육사, 보건교육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.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게 되면 이러한 면허증과 더불어 식품기사, 위생사, 조리사 자격증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영양교사는 2학년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정교사 자격을 획득한 후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것으로서 최근에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식품 영양과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전공 교수님과 학술 활동을 한 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제가 매년 가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 실험 위주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나중에 실험 수업에도 많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연구직 포트폴리오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되게 좋았었고 식품영양학과는 다양한 국내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 산학협력을 맺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4주에서 8주간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.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어요. 단기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. 물론 다녀오면은 학점도 이제 2학점 정도 인정이 되고요. 또 거기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장기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파견, 그러니까 인턴십으로 보내서 물론 또 지원비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인턴 활동하다가 이제 뭐 성적이 좋거나 성실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이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제가 학교에 뭐 강사 초빙이나 해서 좀 가보면 현업의 실무를 많이 접하고 또 실험도 많이 하도록 그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그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참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면 식품영양과 관련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전문인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. 식품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식품영양학을 이끌어 나갈 우리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입니다.